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문가님이랑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입에 붙는 게참 이렇게. 예, 소장님. 네. 예. 자, 오늘 시장은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진우 소장님이 뷰를 바꾼 것 같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예, 어, 어, 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무섭네. 어떻게 되지?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인간 지표 될 올라갔잖아요.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 빠졌으면 진짜 인간 지표 되는데. 리버스 인디케이터. 근데 뷰를 바꾸신 건 사실 아니셨어요. 차트를 보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네. 흐름상 지금 현재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강하네요. 뉴욕 증시는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지금 명석 앵커가 액면분할 전으로 보면 삼성전자 300만 원 넘었어요. 계속 이 얘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6만 원이 옛날 그거였죠. 50배짜리 300이니까 훌쩍 넘어붙죠. 네. 네. 그래서 좀 다시 좀 시장을 한번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는 정황선을 좀 돌파, 그러니까 다 몽땅 다, 돌파했죠. 예,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 이거 더 세게 가나? 뭐 이런 생각. 예, 오히려 조정이 오긴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은데 시장이 좋다는 것은 시장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오늘 저기 저 글로벌 모니터에서 몇개 상당히 신선한 차트 한번 가져와 봅니다. 이건 보시죠. 이게 이제 블룸버그 차트인데요.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블룸버그 이거 옛날부터 불대리 그랬잖아요. 1년 구독료가 거의 뭐 대리급 연봉이라서 몇천만 예, 몇 원이잖아요. 천만 원씩 하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보기 힘든 거. 물론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구글링을 하다 보면 비슷한 차트를 갖다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 2015년 뭐이 무렵부터 해서 쭉 오는데 아마 2015년 여름에 그때 한번 장 빠질 때 빅스 한번 훅 올라왔던 그 이후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고 2018년 2월은 우리 기억납니다.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2017년 한해 주식 잘 올랐고 달러 약세 잘하고 하다가 2018년 훅 한번 2월 달에 그때 장 빠졌던 그게 벌써 재작년 2월이네요. 저 뭐야 천자문 들고 와서 막 했던 게 재작년이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러고 나서 세월 이제 빠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2008년 그때 크리스마스 전까지 10월부터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죠. 2008년 10월부터 이렇게 중립금리 멀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렇게 장 빠지면서 올라갔던 이후로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한 번쯤 5월달, 8월달 이렇게 한번 훌쩍훌쩍 뛰었던 거는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중국 관련해서 관세 때린다는 그거 나올 때. 자, 극도로 낮은 변동성. 단순 무식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서 공을 한번 떨어뜨려 봅니다. 고무공.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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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하다가 또 한번 쭉 한번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또 한번 쭉 털고, 팅, 팅, 팅 했는데 여기서 바로 튀어오를 일이 있을까? 아니면 좀 옆으로 탱탱탱탱 거리면서 좀 공이 좀 흘러갈까? 거기다가 이거는 아래쪽에 JPMorgan 글로벌 FX 변동성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JPMorgan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FX 시장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옵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주로 만드는 거죠. 픽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만. 자,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때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외환시장 변동성 커진 건 우리가 알잖아요. 네, 맞죠. 우리가 뭐 900을 하던 놈이 1590천원가 1600원 갔으니까 다들 달러가 그랬던 상황.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2014년 하반기입니다. 마크 카니 입에서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 끝내고 금리도 올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돈 풀어야 돼 하는 그거. 그때 이후로 달러가 강세, 유로는 약세, 원자재 급락. 했던 그때 한번 시장 변동성 한번 커졌던 거. 그 이후에 지금 역대급이 아니고 사상 최저입니다. 이 JP 모건에서 이 지수를 갖다가
산출해 낸 이후로는 지금 역최전대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놨다시피 이 얘기는 뭡니까? 우선 자 금리 금리 차원에서는 금리 오를 일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준 네. 입장에서 연준에서는 뭐라 그랬죠? 금리 올리는 조건은 딴 게 없었죠. 인플레이션이 네, 네, 상당히 의미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네. 오를 때 그때 금리 올리겠다 했습니다. 자, 저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저 얼굴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첫째, 금리 오를 일 없어. 요즘 나오는 뭐 CPI니 뭐니 등등 봐도 이게 연준이 그동안 그건 특히 파월이 백악관 불려가서 두드려 맞고 아니 저기 아주 화기애애한 네. 코디얼 미팅 하고 나와서의 네. 이제 달라진 스탠스였죠. 뭐 혹자들은 파월 철들었네 아니면 이제 연준 확실하게 백악관 쫄따구 됐네. 우리 그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개기죠. 제가 지난주 선언했죠. 네. 이제 그분한테 개기지 않겠다고. 네. 금리 못 올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루짜리 금리가 제일 낮습니까? 하루짜리 금리 날 하루짜리 금리 빌려 갖고도 1년짜리 채권도 들어가고 뭐 주식 몇 개월 할 것도 계속 해도 돼요. 왜? 걱정이 없어요. 이러다 갑자기 금리 훅 뛸까? 하는, 그래서 걱정이 계속 없죠. 예. 계속 제일 싼 걸로 그냥 네. 빌려 갈 수 있는 오케이 조건 좋아요. 그다음 아까 FX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낮아요. 뚫어놨고, 그 얘기는 뭐죠? 네. 캐리 트레이드 하기 좋은 거예요. 환율이 막 출렁출렁거려가지고 괜히 브라질 국채 들어가서 금리 따먹다가 환율 때문에 터질까? 네. 뭐 달러 빌려서 아니면 뭐 유로 빌려서 뭐 딴 데 들어갔다가 혹시나 환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럴 걱정도 없어. 그러면은 장이 날아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튼 뭐 더 붙일 말이 없어요. 예. 지금 현 상황을 그러니까 일단 너무 극도로 증시 변동성이 낮으니까 이럴 때는 언젠가는 한 번씩 튀어주더라고. 근데 그 언젠가가 어느 때인가를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글로벌 모니터의 기사에서 계속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자체는 흰색 자체는 영국의 컴포지트 PMI입니다. 종합 PMI예요. 제조업, 서비스업 다 그렇죠. 감안한. 네. 아. 자, 그다음 여기 끝부분에 살짝 색깔이 하얀색에서 살짝 바뀐 거는 이제 이번 돌아서네. 주에 이번 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전망치군요. 전망치입니다. 예. 좀 올랐을 것처럼 전망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지난 9일 날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그렇게 얘기했죠. 영국의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회복 이 자체도 예상되고 있는 건데 뭐 더 나빠지게 하겠어 좋아지는 하겠는데 이 예상되는 영국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회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더 경제 성장 확실하게 더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준발 표현으로는 그거죠. 인슈어런스 컷입니다. 보험성으로. 그래서 단기 부양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제 말은 저렇게 해줘요, 중앙은행가들은. 참 어렵네. 어렵지만 네. 저걸 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 워처들은 뭐 BOK 워처들 무슨 뭐 22 뭐 저 Fed 워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 한마디를 갖고 아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금리 내리겠다는 네. 얘기죠. 단기 부양의 상대적 이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금리 더 내리겠다.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 장이 지금 같을 때 주식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 어디 주식뿐입니까? 가격이 형성되는 건 다 사면 됩니다. 뭐 상품 시장도 그렇고 어디로 가도 어디도 그렇고 예. 암호화폐도 오르고 요즘에 예, 많이 예. 올라요. 예, 예, 뭐 예. 가상화폐도 막 예. 오고 막 오르죠. 네. 뭐 가격이 형성되는 건 다 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뉴욕 지수 보니까 뭐 맨날 사상 최고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싶어서 야 이렇게 너무 젖어가지 말고 혹시라도 리스크 요인 찾아보자 했는데 고작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믿을 거면 어때요? 지금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쳤습니다. 네. 미국 S&P 500 주간 차트에다가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의 주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캔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지난주까지
55개, 55였습니다. 다 세보셨어? 55, 예, 네, 다 세리보면 55입니다. 어, 네. 혹시나 싶어서 55인데, 네. 자, 1, 1, 2, 3, 5, 8, 13, 34, 지금 제가 읊고 있는 이 수열이, 예. 저기, 피보나치 해보, 수열이죠. 네. 앞에 숫자 두 개씩만 네. 더하는 거. 네. 5, 8, 더하면 13. 13하고 8하고 21. 그러면 34. 그 다음에 55예요. 지금 딱 55주째입니다. 어, 지난주까지가. 그 얘기는 뭐냐? 조금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뭔가 이 한번 변곡의 가능성이 왔다는 거예요. 첫째 변곡. 변곡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화끈한 변곡은 훅 꺾이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네. 아니면 그동안 너무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조금 옆으로 기간 조정. 아니면 세 번째 변곡. 이 가팔라진 기울기보다도 더 가팔라지는. 아, 그것도 변곡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변곡이 네. 되는 거죠.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 과매수권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인 70, 70 이상부터 이렇게 인포맥스 차트에서도 이렇게 경계 감을 가지라고 빨간색이 나타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이걸 공격적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은 HTS 같은 데서 과매 수권 70이 아닌 80, 그 다음에 과매 도권은 30이 아닌 20, 뭐 이렇게도 설정하시는 분이 있죠. 요즘에는 거의 오버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 과매 수권에 들어섰습니다 하면서 갈란 게 이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아, 위클리로 몇 주입니까? 한참 가니까. 자, 그러니 지금 이 정도인데 이 변곡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중에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은 뭐 지금 헐헐이죠. 예. 헐헐. IT 기업들이 잘 예, 가서 예. 잘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다이버전스는 언제 작동해도 할 말 없는. 즉 월간이니까 2월 달 접어들어서 하락을 해도 아니면 2월 한 달 양봉이 더 나오고 3월 가서 빠져도 조정을 받아도 뭐 언제 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다음 얘기가 더 너무 오르기만 해서 불안한 월가. 월가에선 지금 계속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소장님께서도 유동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시장을 네. 보고 계시는 건데 월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펀더멘탈에 맞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안 되는데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현재 좀 일단 실적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 지금 시장의 핵심이 유동성이라면 월가가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하도 장 안 빠지고 오르기만 하니까 네. 조금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가장 전 그 대표적인 기사가 이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고요하다. 고요한 미증시 한번 검색하면 해보십시오.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고요한 증시라는 표현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보면은 고요해서 걱정된다 곧 자빠질 것 같다 하는 기사가 나뉘지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또 그 기사에 맞춰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당장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고도 조금 더 갔어요. 일정 기간 예. 다음에 예. 이 차트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일 긴 거 95년 12월 1일 날 끝났던 이거는 거의 90 며칠 동안 아래 위로 1%의 변동성도 없었던 빠지는 거나 오르는 거나 1% 이상 안 움직였던 그 날짜가 그 랠리가 이만큼 됐고 그 중에서 역대로 봤을 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지만 자 최근에 2018년 1월 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2월 제 천자문 들고 나와갖고 뭐 날일 다룰 찰령 네. 기울척했던 그때 네. 그전에도 굉장히 장이 고요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 10월 달은 결국 뭐였냐면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중립금리 알스타 한참 멀었어요.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도 장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때 이후로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걸로 보면 2015년 이후 최근 한 5, 6년 사이에서는 세 번째로 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러한 고요한 장세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 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첫째가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혹시나 민주당 쪽에서 치고 나오면 샌더스나 뭐 이런 사람이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너무 올랐던 테슬라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역배팅을 할 수도 있다. 너무 과했으니까
공매도를 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테슬라 3개월간 주가 2배 이상 올랐고 비욘드 미트 아. 이건 뭡니까 그 그러니까 가짜 단백질 그냥 콩고기 콩고기 뭐 이달에만 거의 뭐 50% 가까이 뛰었죠. 이게 비욘드 미트는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어요. 많이 출렁거렸어요. 예. 출렁거린 와중에 최근 들어 또 한번 또 힘을 낸 거죠. 네. 예. 아니면 아르헨티나 터키 같이 위기를 겪는 나라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박스는 저 나름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혹시나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요인. 네네네. 첫째, 미국하고 이란 간의 갈등 격화입니다. 지금 그때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참 비극 때문에 그게 어쨌거나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책 잡힐 짓이죠. 예, 이란은 더 이상 말을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미네이가 뭐 8년 만인가 지난주 금요 대예배 집전하면서 또 미국을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클라운 무슨 뭐 광대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쪽 하미네이나 로하니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현재 이란 군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저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좀 무서워요. 좀 엄청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여기저기 정확하게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는 네. 누가 저 뒷돈 대주나 싶은 맞아요. 뭐로 저렇게 무기 사고 뭐로 저렇게 밥거리 먹나 싶은 애들 자, 또 하나는 소셜 언레스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얘기는 해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네. 논의되는 문제인데 사회적 불안정이죠. 네네. 우선 뭐 홍콩이나 북한 이쪽이 어떻게 돼갈지도 궁금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라는 네, 양극화 예. 그리고 어떤 뭐 무능하고 부패한 포퓰리즘 정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달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그게 아닌데 이거 완전 망조드는데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테슬라 한번 네.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때 최악이었어요. 뭐 모델 3 생산 자체가 안 된다 그랬고 병목 현상으로 그치. 막 그랬던 네. 상황이고 했는데 그때 178.97달러. 그러고 나서 지금 지는 1월 14일 날 537.92로 끝났는데 딱 계산기 두드리고 딱 3배입니다. 근 한 뭐죠? 뭐 한 7개월 남짓 만에 3배. 그리고 이 기사 보시죠. 어쨌거나 예. 이 머스크가 적을 받기로 했는데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달성되면은 스톡옵션 받을 조건이 12개랍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되면은 지금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537.92 끝났던 이날 이날짜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969억 6천만 달러예요. 다 왔네요, 진짜. 거의 다 왔죠. 네. 이게 지금 GM하고 포드 시가총액 두 개 합해도 야를 못 쫓아갑니다. 각각 연간 200만 대씩 차를 파는 포드와 네. GM의 시가총액이 못 쫓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뭐 한 몇만 대 파나요? 한 3, 40만 대 파나요? 지금까지는? 그랬더니 자 이게 주식시장인 건 인정.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머스크는 4천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스톡옵션으로. 그 170만 주를 더 받아가지고. 자 12개 목표를 전부 달성해서 스톡옵션을 갖다 전부 다 행사하면은 총 560억 달러. 자 불응이 값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4조 7천억. 저거 모델3 몇 대 팔면은 남길 거 생각하지 말고 매출만 따져서 저거 몇 대 팔아야 저기 나올까요? 64조가. 상상이 안 저거 한 6천억 6천만 원 조금 안 되죠. 모델3 같은 뭐, 경우가. 조금 뭐, 예. 뭐 대충 한번 계산해. 네. 뭐 거의 한 1년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중국 공장이 연산 50만 대를 생산 목표를 한다는데 그럼 50만 대. 100만 대 팔아야 되나? 50만 대 뭐 중국에서 만드는 50만 네. 대를 다 팔아 가지고 판 거 금액 그대로 그냥 다 머스크, 줘야 되는 머스크 거예요? 털털 다 털어줘야 되네요. 좋네요.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되는데. 나스닥 상장 이후 테슬라 주가 보시죠. 상장 2010년인가 했었죠. 이제 갑자기 이제 전기차다 이렇게 되고. 2010년. 예. 작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상황입니다. 굳이 이거는 구글에서 가져온 화면인데요. 네.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4.78. 1주당 4불 78센트씩 손실이에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은 240억, 244억 달러 정도 뭐 이런 상황에 자 테슬라입니다. 지난 7일 날 상하이에서 한번 저기 일론 머스크 한번 춤 한번 췄죠. 재킷 버스 재끼고 오늘 뭐 중앙일보에서도 크게 한번 그 경제면에서 다뤘던데 뭐 신이 나겠네요. 그럼요. 곧 4천억 들어올 판인데. 예.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합니다. 미래의 모델. 그런데 이 점점 이 또라이 같은 이거 보세요. 2018년 4월 달에 나 파산해서 하면서 예. 이 모델 3 차 앞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고 옆에 보면은 무슨 뭐 테슬라 퀼라라는 그 병, 네. 그 술병이 막 나돌아댕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해피 뉴 먼스 그냥 4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가 아닌 4월 1일 날 그냥 만우절이라서 내가 한번 올렸다 이렇게 좀 괴짜는 괴짜예요. 천재라서 그런지 괴짜는 괴짜입니다만 예. 그러나 또 하나 저는 며칠 동안 내지는 한두 달 더 볼래요. 시장이 고약해서 이 일론 머스크 4천억 갑자기 스톡옵션 행사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지 천억 달러 안 만들어줄 것 같아요.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1월 14일부터 지금 살짝 네.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그동안 벌어둔 사재를 동원해서라도 시가총액을 갖다가 네. 1천억 달러 돌성되도록 한번 또 바짝 사든지 뭐 이런 상황에 그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장을 보는 지표로서도 이 테슬라를 보고 계시네요. 한번 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네. 자, 증시는 꿈을 먹고 가는 곳인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 CEO의 그 황당해 보이던 그게 다 현실화 그것이 다 지금 거죠. 가까워지건 예. 이거는 지금 그거 교통체증 해법으로 해저 터널이요. 해저 프루프. 예. 해저가 아니고 아, 해저가 지하 아니라 지하를 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미국은 가능할지 몰라. 우리나라는 워낙 지하에 막 여기저기 하도 파놓은 데가 많아가 가다 보면 지하철에 걸리고. 저는 뭐요. 이 소식 들었을 때 온 지구가 저렇게 파대면은 무너질까? 밑에서 이거 뭐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그 제가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유인 우주선. 이 그것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그 아무리 그래도 과도한 거품 아니냐 전기차가 어떻게 테슬라만의 전유물이냐 다른데도 있고 다른데도 네.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뭐 GM 포드도 이제 전정 가는 건 전기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시장이 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 중에서는 테슬라가 과연 시총을 넘기는지 이제 그게 이제 고점이 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네, 그거 뭐. 하나의 이제 징표로 한번 봐야겠네요. 예. 테슬라 올라갈 때 저는 뭐 2차 전지 좀 오르겠거니 그 생각만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좀 의미가 있었네요. 아니 벌어도 그렇지 12개 스탁 옵션이 다 행사됐을 때 64조를 갖다 벌게 된다. 뭐 저 중에 세금 많이 떼겠지만 미국이라서 저런 기사에서는 그냥 빈정상이에요. 아, 지도 고생은 했겠지. 고생이야 했겠지만 지만큼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들 중에 전 세계 네. 가장들 중에 아유, 돈 네. 저렇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증시 이외의 다른 데서 뭔가를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예. 항상 마무리할 때 예. 저희가 봐야죠. 예. 외환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 요거 어쨌거나 아까 증시 변동성, 외환시장 FX 변동성 봤습니다만 채권시장의 금리도 변동성은 요즘 들어 굉장히 낮습니다. 보세요. 뭐 옆으로 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옆으로 기는 상황이 올 수 있으려는지 아니면 금리가 한번 이러다가 결국 튈란지 기술적으로는 자꾸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바닥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뭘지 궁금하고 달러는 지금 이상하네요. 뭐 이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나흘 또 조정받더니 지금 또 달러가 지난 주말 미국 지표 좋다고 이렇게 또 지금 200일선 올라서느냐 아니면 이 우하향하는 단기 추세선도 올라서느냐 여기서 달러가 강해지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1160원에서 머물고 있던 환율이 어쨌거나 주식이 너무 잘 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네. 위안도 고시 환율 자체도 위안 절상에다가 또 상하이 외환시장 열리니까 또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하니까 우리가 또 못 견디고 또 50원대로 주저앉고 있는 하는 상황이죠. 주식 좋고
그리고 뭐 국내 수도 국채 선물 오히려 빠지고 즉 금리 오르고 있고 뭐 그런 데다가 환율은 뭐 튀어오를 일은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코스피는 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뭐 이렇게 접근해 본다 보면은 그동안 2600포인트에서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절반 올라섰으니까 2250이 그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 막혔던 전고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절반 여기서 그러면 당장 짚어질 수 있는 기술적 레벨 2330으로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술술 뭐 또 가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다 삼성전자 이놈의 5만 7천 얼마였던 거 그러나 이거 6만원 돌파가 어려웠지 돌파되고 나니까 지난번 전고점 한번 오니까 며칠 조금 예. 숨고르기 도움닫기 하고 나서 열어버렸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이 상황을 갖다가 돌이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뉴욕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기념일로 휴장이라서 내일에 가서야 뉴욕장이 열리겠는데 아까 얼핏 살펴봤던 요 부분이 의미가 있으려는지 이거 위클리의 피보나치 타임 그래서 변곡점이 왔는데 그 변곡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한번 염두에 두시죠. 그리고 이번 주는 유난히 중앙은행들 그게 많습니다. 회의도 많고 또 PMI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조금 이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주 순식간에 예,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